자비교구를 섬기시는 장학렬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의 모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사옵니다.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로 하여금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그 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지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한 축복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산소망과 거룩한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군병으로 사용하시고 충성스럽게 충직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신 영광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미명을 깨우시고 주님 전에 부르시어 존귀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부족한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꿈과 비전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브레이크스루 180과 함께 여명팀 스피릿의 작전으로 저희들의 잠자고 있는 영을 깨우시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시대적 주님의 사명인 전세계 포푸틴 어린 영혼 구원작전을 준비케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영광의 행진에 합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셨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모습과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는 우리 생각을 접고
온전히 전 프라미스 성도가 하나가 되어 존귀한 사랑의 예수님 각 지체가 되므로 주님을 높이고 오직 주님의 영광의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달려간 거룩한 프라미스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잊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프라미스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중남미 4개국 혼주라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에서 열리고 있는 어린 영혼의 구원의 대역사가 하나님의 대역사 가운데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품에 돌아오는 놀라우신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진두지휘하시는 사랑하는 김남수 목사님,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신 용감한 기도원의 300용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시고 다윗처럼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무너뜨리게 하시며 승리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남미 땅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박우신 목사님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이 산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룩한 비전과 도전과 꿈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아멘으로 받고 주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위에 성령님 주관하시옵고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감동 회개 결단하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두려움과 불안 초조의 마귀는 권세와 능력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이며 오직 마음을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 모든 현실로 주님께 간구하는 심령들을 이루어하옵시고 은혜 가운데 거뜬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고 감사함으로 선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31절 한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31절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박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편안하셨죠? 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굿모닝, 보고 싶었습니다. 화장을 안 하셔도 이쁩니다. 다 그립고 보고 싶은 우리는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형제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월요일날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그 형제에서 형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족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장자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자에 보니까 축복할 때 그 축자가
보면은 형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선교지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능력과 은혜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어제 통화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계시는지 안부를 물으셨고 꼭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사역 현장에는 우리가 지금 나가 있지 못하지만 기도할 때에 형제로서 또 식구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의 당부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늘에 이어서 계속 창세기 18장에서 중보기도의 그 이 내용들을 원리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여러모로 성숙한 그러한 증거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좀 비굴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지 못했던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18장에 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 안에 오래 있었는가 하는 연륜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고 얼마나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이타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어느 정도는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구가해 나가야 되는데 나무도 보면은 그냥 나무가 길이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길이 성장과 부피 성장을 같이 해줘야 높이 이렇게 자라나면서도 두툼하게 나무가 굵기가 굵어져서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이 나무가 꺾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곧게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어떤 길이 성장의 의미도 성장해야 되겠지만은 신앙의 성숙, matur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숙하는 그러한 부피 성장과 같은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오늘 이 18장 사실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본문이 되는 것이지만 어제는 아브라함의 겸손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 아브라함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구가하기 위한 성도님들의 마음에 찔림과 또 방향의 제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은 17절 말씀, 오늘 지난 어제 읽었던 18절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서 어떻게 지칭을 하셨냐 하면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하신 것을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브라함을 친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역대하 20장 7절 말씀이라든지 이사야서 41장 8절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는 나의 벗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하여서 기록을 할 수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되려면은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주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친구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보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는 나의 벗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게 되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어떤 권세라든지 어떠한 그러한 여러 가지 뭐 갖지는 못하고 오르지는 못하였지만은 성도가 영적으로 구하는 그러한 영광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될 때에
여기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을 느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의미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을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는 얼마나 다정하고 다감하고 물론 뭐 우리 어릴 때 생각하시면은 다 이렇게 옥신각신 티격태격도 하지만은 친구에게는 말 못할 사정도 다 털어놓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이야기 못한 내용들 또 선생님에게 이야기 못하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것도 친구에게는 다 알려주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싸매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던 그러한 친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친구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블락해 놓으시고 접근 금지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중보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 비밀한 내용들을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계속 어떤 그 물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만은 어떤 비유를 하자고 하면은 계속 우리와 대화하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계속 등 뒤에서 졸졸졸졸 지금 쫓아다니시는 겁니다. 저도 참 저희 부모님이 앉아 계시지만은 참 제가 말을 원래 많이 안 해요.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집에 가면 굉장히 과묵한데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설교를 많이 하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집에 가면 말할 기력이 없나 봐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막 뭐라고 하고 저희 부모님도 제가 무슨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려서 좀 이렇게 말씀을 대화를 나누고 그래야지 효도를 받으시는 건데 그러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있지만 부모님께서 제가 들어갈 때까지 주무시지도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일부러 나오십니다. 그러면은 진지 잡수셨습니까? 또 어떻게 뭐 잘 밖에 나갔다 오셨던 일들은 잘 되셨습니까? 그거 하면은 피곤해가지고 이제 졸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저에게 어떤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제가 보지만은 참 제가 불효자인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대화하기를 원하셔가지고 계속 우리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업장이나 직장에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은 좀 우리에게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얘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또 전화 받고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려다가 이렇게 멈칫멈칫 파우스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으신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모여나온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지 모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친구신 거예요. 우리에게 한마디 말을 들어보시기 위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처럼 여기시고 그에게 알려주신 비밀한 계획 곧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성이 불과 유황불로 멸망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겠다고 하는 이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할 수만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려고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중보기도의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먼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현실을 바로 직시하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세상과 완전히 별개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돼요. 뭐 식당에 가셔서 따로 국밥은 드시는 건 좋지만은 신앙생활은 세상과 그리고 교회 생활에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책임지는 성도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세상을 위하여서 세상의 지금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 지금 문화적인 조류와 여러 가지 되어져가는 일들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디파인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지각 능력이 있어야 중보 기도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지금 많은 복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경제적으로 어떤 리세션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많은 풍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의 시대로서 많은 악과 죄악과 행악들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과 모든 그러한 죄악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 암울한 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은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해 내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과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와 마음가짐과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고 방송인이었고 그리고 신학자였고 목사님이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목사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세상적인 어떤 정치나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비단 여러분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지금 21세기 마지막 세대에는 모든 성도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지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가? 겉으로 보면은 웃으시고 겉으로 보면은 멀쩡한 것 같지만은 속에는 두려움과 어떤 좌절과 낙심과 안타까움과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곧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내용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을 위하여서 현실을 직시하고 세계의 도시의 중심인 뉴욕 안에 우리가 시리에 살고 있는데 이 뉴욕 시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나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한국 분들은 보면은요 이민 오신 그러한 시간이 뭐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꼭 보면은 한국 신문만 보시고 한국 비디오만 보시고 한국 채널 방송 따라 그것만 보시고 한국 사람들만 만나시고 미국 뉴스는 전혀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비단 살면서도. 그러면은 아무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나라와 이 미국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발췌해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미국의 이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사회적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어떤 미국 사람들처럼 주류 사회에서 이 일을 못하지만은 영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영적인 주류에 나서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중보 기도하는 그 제목의 대상자들, 그 이웃들과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 저들의 지금 미래는 암울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비록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아무런 무기력한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중남미 축구 선교처럼 보내는 거예요. 지난 2011년에 1차로, 이번에 2013년에 2차로, 또 히스라이프와 또 여러 가지 축구 선교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이번에 야구 선교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야구 선교도 또 할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문화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하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는 중보기도의 원리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면은 오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나서도 흔들리는 이런 편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줄로 생각지도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러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임스 페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책에서 The Benefits from the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유익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알게 됩니다. 사람이 성품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거예요. 성품을 모르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이 파인애플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숭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처음에 만날 때는 파인애플은 다루기도 따갑고 힘듭니다. 아주 거칩니다. 그러나 안에는 아주 주시하고 새콤달콤한 그러한 그 이 알맹이와 그 이 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오해가 풀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복숭아 같은 분들이 있어요.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 그냥 막 굉장히 그냥 한 입 확 깨물었는데 안에 그냥 씨 때문에 이빨 하나가 뚝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숭아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여러분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는 아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다가 계속 진행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성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인 것이고 그 성품을 알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에 당해도 낙심과 오해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상황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나대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또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중에 누군가가 당할 이 아픔을 내가 미리 당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면은 사람이 우리가 서로 알아가려고 하면은 뭘 합니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대화도 또 식사도 같이 하면서 예?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면서 사람이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가까워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식사를 우리가 먹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왜 이 기도를 하는 거야? 왜 하필이면 이렇게 어렵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낮에도 할 수도 있고 오후에도 할 수도 있고 밤에 잠자기 전에 침대에서도 할 수 있는데 브레이크뚜루인지 원 뭔지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불러내가지고서 이게 도대체 뭐래? 뭐 이러면서 우리가 오해하면은 그렇게밖에 안 나오지만은 그러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브레이크뚜루 원 A를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모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구에서는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개인들이 보면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도 하고 교회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이 감당하는 이 일들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기도 기간 동안에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의 묘미가 되는 것이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한마디로 사람의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게 많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겠다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안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한 면으로만 보면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철든지 아시기에 부모가 때리는 그 매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걱정해주는 철든지 아식인 것처럼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신앙적으로 철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라고 하면은 지금 나에게 혹 매를 때리고 징계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느낀다 해도 그것을 인하여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 돌리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를 잊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간구함에 있어서 그의 이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난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어제 나누었던 겸손함이고 둘째는 담대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 성품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비유를 하자면은 외유 내강형의 스타일 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갖고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현실을 바로 직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아는 가운데 그러면은 담대하게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무엇이라고 비유했냐면은 티끌과 같은 나일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저 티끌과 같이 부족한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의인 50에서부터 의인 10까지 무려 기도의 내용을 6번이나 수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긍휼한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기도할 때에 긍휼의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긍휼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죄나 심판이나 여러분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에는 부메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그 기도는요 마치 부메랑처럼 옛날에 그 고대 사람들이 짐승을 사냥을 할 때에 새라든지 짐승을 사냥할 때 부메랑을 던지게 되면은 이게 휙휙휙 날아가지고 나중에는 어디로 또 나오냐면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받게 되면은 그냥 자기가 그 부메랑에 치게 되고 다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절대 안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긍휼한 마음을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에 특별히 이번에 38만 명의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마약과 매춘과 폭력과 총기 사고와 이런 나라들의 현장이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혼두라스와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와 그리고 여러분 에콰도르예요. 이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것이 얼마나 열악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하여서 이번에 특별히 38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아무리 기도하고 나가서 외쳤지만 그들의 마음들은 이미 닫혀져 있었습니다.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배를 지으면서도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전하였지만 듣지 않았을 때에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옥에 들어가셨는데 그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가 그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불과 유황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인하여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조카 롯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물론 중보 기도가 여러 사람이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해내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뉴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과 특별히 이번에 38만 명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가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이곳에서 기도할 때 거기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제 내일 또 이제 온두라스의 두 번째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경기를 통하여서도 많은 어린아이들이 몰려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믿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던 아브라함의 그러한 중보의 기도의 모습으로 오늘 아침에도 무릎을 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건강으로 옷 입혀주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서로 안부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밀하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것이 그 친구의 본분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된 이 38만 명을 향한 복음의 역사들이 이제 첫 번째 장이 지나가고 두 번째 장이 내일 다가오며 순차적으로 계속 다가오는 이 일들 가운데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번에 4개국의 9개 스테디움에 아버지 그 어린 심령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눈물 흘리며 중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흠양하시고 이 기도의 역사가 능력과 기적으로 선교지 현장들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선교지 현장에서 아버지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시고 또 여러가지 다니시면서 하나하나 일들을 돌보시는 가운데 있는데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함으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선교팀들과 모든 진행하는 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의 손끝을 통하여 전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무릎을 꿇을 때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40일 특별 새벽기도 중보기도 작전 여명 팀 스프리트 작전에 참여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처럼 겸손함으로 담대함으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3년 중남미 축구 선교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두꺼운 조국과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레스큐 185 전 세계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을 구원하라는 414 윈도우 운동을 위하여 우리 겸손함으로 담대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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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남미 4개국 이제 9개 구장 1개 구장의 경기는 끝났지만 이제 8개 구장의 경기를 앞두고 준비하는 성격에 주님만 복으로 갚아주시고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단임성 연관의 강건 기다렸습니다. 주의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이 시대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경기장마다 몰려드는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을 보여드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담임 목사님 선교사님들, 그 현재 현장에서 저희들은 후방에서 기도하며 기적을 받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 뉴욕도 속에서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방에서는